결혼하셨어요? 네. 이 사주가 남자 복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면사포 쓸 사주가 못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셨을까? 이 사주는 100명의 남자를 산들 다 이혼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하고 또 남자고 산들 어느 남자고 3년 세월을 못 넘겨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이 사주가 망아지 사주에 남자가 없어라는 사주인데 왜 그 말하냐면 이 사주는 만일의 남자 한 남자의 여자 사주기 한 남자의 여자로 잊지 못하는 사주야. 이 사주가 아, 말씀 그 맞긴 하네. 결혼은 했는데 지금 제가 찾아온 이유가 남자 둘 때문에 고민인데요. 아, 지금 남편 말고 만나기 전에 한 10년 전에 이제 같이 살던 남자가 있어요. 근데 되게 문제가 헤어진 게 밤에 너무 밝히고 일단 변태적이고 때리면서 해요. 때리면서 하고 제가 소리를 엄청 질러주길 바라고 안 질르면 막 더 때리고 막 그냥 소리 시름 소리 되는 거 아니고 아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야지 좋아하고 이 정도만 해요. 더해 막 때리면서 하고 뒤집어서 하고 진짜 그 목소리가 쉬어요. 며칠 동안 막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저도 처음에 이게 뭔가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근데 크고 잘 맞고 아 근데 너무 때리고 저를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견디겠는데 헤어져 달라 해도 안 헤어지지 막 때리지 또 막 아 제가 진짜 겨우겨우 우여곡절 그게 정말 힘들게 도망쳐서 다른 집으로 와서 살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 지금 이분이 본 남편은 아니죠. 옛날에 가게 남자였죠. 네. 근데 혹시 이 사람 또 다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우리 남편 너무 착하고 정말 성실하고 근데 밤에가 문제고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밤에... 말 좀 맞아 좀. 네. 뭐 네 말만 하러 왔니? 말하는 건 좋은데 내가 나도 말 좀 하자고. 네.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자가 밤에만 당신을 때린 게 아니라 그 할 때만 때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사람이 되게 음주 문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이유 없이 언니는 낮에도 맞아야 되고 또 언니 말대로 밤에는 그거 한다고 또 맞아야 되고 그쵸? 네. 근데 참 오늘 언니가 모르겠다. 뭐 어쩌다 보니까 또 다시 악연이 또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 남자한테 그 지겨운 지긋지긋한 것을 벗어나려고 도망을 와서 또 그 사람을 만났어. 나는 결혼 이미 했는데 그러면 성실한 내 남편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왜 내 남편 성실한 남편한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왜 이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지 당신이 좀 한심스럽고 이래서 이 여자한테는 남자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 언니한테는 스스로 내가 남자를 찾고 있네. 자청해서. 그래서 남자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아 남자가 없는 사주라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불쌍한 개뿔이 불쌍해. 지가 스스로 지가 지 무덤을 파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아니에요. 근데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남편이랑 잘 살고 있었어요. 정말 저도 잘해줘요. 근데 아시잖아 밤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남편은 너무 힘이 없어. 희마리도 없고 작고 정말 한 번도 뭘 느껴본 적이 없어. 무슨 이쑤시개? 젓가락이 들어오는 줄 알아. 아무 느낌이 없다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저도 여자고 사람이고 본능이 있고 제가 또 성욕도 좀 남못지않게 이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 남자는 솔직히 때리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주저 너무 그게 잘 맞았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긴 했어. 솔직히 그 자체는. 근데 예. 이 한심스러운 아줌마야. 그 남자가 그걸 잘해줘서 언니가 미쳤는지는 모르겠단만은 지금 남자는 그 대신에 뭐 그게 안 맞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여자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실이잖아. 그치? 네. 그치? 네. 한 가정을 이끌어준 것도 사실이잖아. 그치? 네. 근데 몰라. 여자가 그거에 맞들면 미치더라고. 딱 그 짝이야.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짐승과 짐승이 만나서 밤마다 늑대의 울음소리,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든 나한테. 이게 이렇게 계속 가다간 당신 피 비린내 맡어. 어? 이 또라이를 또라이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또라이를 뭐가 좋다고 여기 와서 그것도 뭐가 어? 대단한 일이라고 막 흉내까지 내면서 막 푸른수 짓을 떠르면서 이 앞에서 어? 그 쪽팔리지도 않아요? 아니 쪽팔리긴 한데요. 제가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또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저는 멀리 도망을 왔고 열심히 착실하게 살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그걸 배달을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남편이 아니라 이 사람을 또 다시 만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자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또 그러니까 술 먹으면 이 사람 생각만 나고 그게 생각이 나고 때린 건 생각 안 나고 어메요 한장 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죠 지금. 그냥 뭐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해. 뭐 당신이 알아서 하는데 왜 이렇게 훌륭하신 남편을 왜 마음속에서까지 버리고 그 사람한테 지금 이미 마음은 달려갔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하고 살면 당신은 평생 죽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돼. 밤에는 그거 좋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내가 죽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남편과 살면 밤에는 죽어있는 생명인데 어떻게 해요 저는? 저도 밤에 좀 어떻게 좀 만족이 하나도 안 되는데 밤에는 죽고 낮에만 이렇게 뭐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욕, 식욕 비슷한 건데 성욕, 내 성욕은 누가 책임져주고 저는 그러면 저도 물론 잘못이지만 우리 남편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저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네가 바보지. 네가 남편이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남편이 그게 큰지 작은지를 확인했고 결혼했어야지. 네가 그것도 결혼 안 했고 어? 너는 이미 해놓고 그 사람 그래도 좋다고 해놓고 왜 그 사람 만나니까 네 남편까지 적어 보이냐? 그건 아니잖아. 아니 그때는 그 사람을 헤어지자마자 만났으니까 밤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했어요. 잤지만 한 결혼 전에 확인은 했지만 아유 뭐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아니 몇 년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저도.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럽고 술부터 곤치세요. 술버릇부터. 그 사람은 술 먹고 또라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는 술 먹으면 더 또라이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거 다 보여요. 저 눈에 아가리 닥치시고요. 예? 존말할 때 건들 그만 건드시고요. 어?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당신이 아무 데 가서 옷 딱딱 벗은 여자가 무슨 할 말 있다고 여자 망신 그만 시키시고요. 예? 아닌데. 아닌데 하지 마시고요. 어? 당신 남편 같은 사람 못 만나요. 밤일은 어떻게 해? 밤일 네가 알아서 해. 밤에 가서 일을 하든지, 밤에 가서 순두부를 팔든지, 밤에 가서 두부를 팔든지. 어머? 밤에 가서 바나나를 팔든지. 밤일. 참 뭐 나한테 와서 밤일 사라고? 야, 야 조용히 해. 아예. 그럼 밤일은 미친 사람처럼 환장한 사람 같대. 밤일 못해서. 보살님 안 하세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죠. 뭐. 내 밤일까지 당신이 참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안 그래? 아니 그만해. 같이 여자로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 난 여자가 아니야 여기서는. 아 예. 할아버지를 모시는 몸주야. 신령님을 모시는 몸주야. 일사고로 같은 년아. 어? 가!